네. 명예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 주인정 씨 좀 보러 왔는데 다들 어디 갔나 보지? 직영점 점장들과 회의가 있어서 저도 가려고요. 주인정 씨 불러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그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 아빠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혼자 말씀도 못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주대리가 내 손녀라니. 이렇게 가까이 오랜 시간을 봤는데도 그걸 내가 몰랐어? 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아, 그럼 내가 네 혈육인데. 그래 그렇게 불러야지. 할아버지, 그동안 저희 엄마 아빠 너무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래 니들 고생한 거 안다. 그래서 이 할애비가 지난 세월 보상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빠는, 저희 아빠는 세상에 없는 효자고 천사세요. 그래, 그렇더구나. 네 할머니께서 어제 오셔서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하셨을 때 네 아빠가 꿈쩍도 안 하더라. 할머니가요? 그래, 그런 사실을 아시고 한사코 수술을 반대하셨던 거야. 그래도 언젠간 아빠도 마음 바뀌실 거예요. 결국 아빠의 친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할아버지. 그래.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어쩌면 그렇게 고생하며 자랐을 텐데. 예쁘고 아주 바르게 자랐어. 그래. 기특하다.